옛날 경상도 순흥 땅에 최시성을 가진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열심히 글공부에 매진하여 실력은 좋았으나 집안이 워낙 가난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갈 노잣돈조차 없었습니다. 선비는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마을에 사는 장인을 찾아갔으나 처가의 살림도 자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생각 끝에 그 마을의 만석군 황부자가 장인과 친분이 있으니 그에게 빚을 얻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황부자가 비록 부유하기는 하나 천하에 둘도 없는 구두쇠라 자기 부모님 제사상에도 보리밥과 밴댕이 세 마리만 올리는 위인인데 그런 사람이 남을 위해 돈 한 푼이라도 빌려주겠냐며 가봤자 허수고라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황부자와 아무런 친분도 없었지만 노자를 빌릴 곳이 없으니 직접 찾아가서 부탁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선비는 황부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 대문 앞에 이르자 문지기가 선비를 정중하게 맞이하며 안으로 모셨습니다. 주인어른께서 새벽에 사냥을 나가시며 손님이 오시거든 잘 모시라고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술상까지 잘 차려서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사냥을 마친 황부자가 돌아와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는 선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선비는 한양에 갈 노자가 필요해서 온 것과 장인어른께 들은 이야기들을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잣집을 헐뜯는 말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황부자는 선비의 장인어른은 오랜 이웃으로 자신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으며 그의 말이 모두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의 아내와 혼인하였는데 당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난에서 벗어나기로 굳게 약속하고 거친 땅을 겨우 구해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손발이 닳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니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쌀 한 톨이라도 천금같이 여기며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장인어른이 말한 것처럼 부모님 제사도 간소하게 모시며 만석을 채운 뒤에 원하는 곳에 재물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황부자는 농사와 하는 일마다 잘 되어 해마다 9,000석을 수확하였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만석이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석꾼이라 불렀지만 9,000석을 수확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만석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전날 두 내외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들의 나이가 이미 70줄에 이르렀지만 하늘이 만석을 채워줄 의향이 없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재물을 시원스럽게 써보지도 못하고 죽느니 당장 내일부터라도 남을 도와주며 뜻깊게 써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떠나기 전에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후하게 대접하고 모시라고 말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운 좋게도 황부자가 재물을 쓰기로 마음먹은 첫날 찾아간 손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으니 분명 과거에 급제할 것이라고 하면서 선뜻 노잣돈 50냥과 한양까지 타고 갈 수 있는 말 한 필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가 굶주리는 것을 걱정하면 과거 시험장에서 생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할 테니 집에도 쌀 30섬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뜻밖의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많이 쌓아놓고 베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재산이란 모였다가 흘러가는 것이니 세상의 재물은 다 주인이 바뀌는 법이요. 황부자는 이 집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 훗날 선비가 세상에 이름을 떨친 뒤 혹시라도 이곳을 지나게 되면 한 잔 술로 이 늙은이의 혼을 위로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선비는 황부자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였고 황부자는 그 이후로 돈이란 구차하게 지키는 것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으로 흉년이 든 해에는 소장료를 면해주기도 하고 행려병자들에겐 약을 주어 치료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년 되풀이되는 보릿고개 때마다 끼니를 굽는 이웃을 위해 대문 빗장을 열어두었고 뒤주통을 마당에 내놓아 장려쌀을 필요한 대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장려쌀은 필요할 때 빌려가고 가을이 되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했는데 흉년이 들면 쌀을 되돌려받지 않기 위해 아예 대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후덕한 부자로 소문이 나자 춘공기에는 수능뿐 아니라 다른 고을 사람들까지 찾아와 황부자 신세를 지지하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웃이 돈을 구하러 오면 반드시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혼사와 같은 길한 일을 쓴다고 하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고 장례와 같은 굳은 일을 쓴다고 하면 왼쪽 주머니 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는 기룡을 구분하여 좌우 양전의 독특한 방법으로 돈을 썼는데 추수한 노적가리를 문 밖에 쌓을 때도 좋은 일과 굳은 일에 쓰는 것을 미리 정하여 좌우에 쌓아두었습니다. 그의 덕을 본 서생들도 많았는데 훗날 감사가 되고 정승판서가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선비는 과거급제 후 관직을 맡아 한양에 머물게 되어 수능에 발걸음을 하지 못했는데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 경상도의 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임하는 길에 수능에 들러 황부자 집을 찾았는데 그가 살던 곳은 이미 황폐해져서 풀이 무성하고 인적조차 없었습니다. 감사는 놀라고 슬퍼하면서 황부자 식구들을 수소문했는데 그 집 늙은 종이 승려가 되어 마을 뒤 절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감사는 승려를 불러 그간 사정을 물어보니 황부자가 선행을 베풀고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황부자만큼 그릇이 크지는 못했지만 물정에 어둡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해 농막에 불이 나서 곡식을 다 태워버렸고 다음에는 홍수가 나서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쳤다고 하였습니다. 황부자의 아들은 많은 재산을 당연한 듯 여겼고 일꾼들이 해마다 수천석의 곡식을 알아서 수확해오니 논밭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애당초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논밭 문서를 담은 괴짝이 모두 재로 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운이 꺾이더니 얼마 가지 않아 거지 신세가 되어 아무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는데 밀양포구에서 소금찜을 지며 근근히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감사는 옛일이 떠올라 폐허의 제사를 지내고 탄식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감사는 다시 밀양부사에게 기별을 보내 황부자의 아들을 수소문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감사가 그를 측은하게 여겨 미천이 생기면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황부자의 아들은 그간 고생을 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고 미천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자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그에게 정해준 날짜에 가명으로 다시 찾아오라고 한 뒤 500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황부자의 아들은 그 돈을 미천으로 부지런히 일하였고 훗날 상당한 재산을 다시 모으게 되었습니다. 황부자는 생전에 재물을 모두 거둬들이면 이웃이 가난하여 흩어지게 되고 재물을 골고루 나눠주게 되면 이웃이 윤택해짐으로 모여 살게 된다는 말을 늘 하였는데 그의 아들도 재산을 모은 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